고도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유구한 역사 속 선조들의 정신과 과학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사의 수많은 발명, 인류의 문명을 바꾼 기술과 역사 속 위대한 과학자들, 시대의 흐름을 좌우했던 서양 문화, 그 속에서 빛난 우리의 역사 속 우수한 과학 문명, 우리 전통에서 찾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 역사 속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국사의 자부심, 한국사 과학탐, 지금 시작합니다. 반만 년 한국사 안에서 찬란했던 과학기술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YTN 사이언스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고품격 버라이어티 역사 과학 토크쇼, 와. 한국사 과학탐 탐구대장 김일중입니다. 자, 우리 탐구대원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야, 지난주에 저희가 첫회 이제 방송을 하고 주변에서의 반응들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응원을 받았어요. 예. 아빠가 이렇게 지적으로 보인 건 처음이라고. 이 분위기 자체가. 네. 오늘 동엽 씨 기대해도 됩니까? 저는 오늘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니, 지난주에 너무나도. 심지어는 말수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요? 지식인다운 면모를 보여주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고 봤던 제 출연료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출연료에 비해서 말을 많이 했더라고. 오늘은 제 출연료에 딱 맞춰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쉬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시즌까지 생각하면 지금 많이 해놓고 그만큼 요구를 해야지. 아, 그렇지. 지금 거에 맞춰서 적게 털어놓고 그럼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출연료 많아서 말 많이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냥 말이 많아. 그런 겁니까? 아이, 그렇게 따지면 이 두 분은 무료봉사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열정 페이박과 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생각했던 출연료보다 많은 것 같아서 오늘도 말을 그래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봐봐. 자리 욕심 있으시잖아. 제 출연료에 저리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세계의 역사를 바꾼 4대 발명품, 종이, 인쇄술, 나침반, 그리고 화약. 조선의 화약 무기는 세계적 수준급으로 통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약 무기, 로켓형 무기 주화부터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킨 대형 화기인 강력한 위력의 총통, 대포, 폭탄까지 화약 무기의 모든 것을 조명한다. 화약 무기의 변천사를 통해 과학적 원리와 그 우수성을 알아보자. 오늘의 주제, 예, 화약 무기입니다. 화약 무기. 네. 총이나 대포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군대 갔다 오신 분이라면, 군필자라면, 뭐, 각자의 주특기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106이라고 주특기가 106. 90mm 무반동총. 오, 예. 총이에요. 포가 아니고. 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메고 하기도 하고 거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키가 안 크신 거예요? 안 컸어요. 그때부터. 이미 군 시절이면 키 다 클 텐데. 유치원 때 가신 게 아니잖아요. 성장판이 그때 다 챙겨왔어. 공익이었거든요. 이야, 예. 나만한 사람이 없네, 나만한 사람. 이 중에서 화약 얘기할 사람이. 내가 제일 건강하네. 아이고, 저도 뭐 논산훈련소 조기 출신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격에 있어서는 뭐 또 제가 또. 네, 거기 가면은 일발필중이라고 써 있어요, 사격장에. 네, 줄여서 일중이죠. 네. 어찌됐든 내가 좀 앞서가야겠네. 근데 화약이 네. 이 뭐야, 중국의 4대 발명품인가요? 중국에서 발명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화약이 결국은 네. 서양이 전해지면서 공성무기가 등장했잖아요. 네. 성이랑 용의가 없어지는 거죠. 대포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대 허문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화약이 발명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가끔 해보거든요. 아, 화약이 없었다면? 화약이 없었다면. 일단 화약이 없었다면 2018년도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2017에서 2018년 새해가 될 때 막 알죠? 불꽃놀이 화약 막 터뜨려야지. 새해 오는 그래요, 오는데. 아, 폭죽 없다고 새해 안 와요? 그 느낌이 안 나. 새해 딱 해가지고 신년 딱 5, 4, 3, 2, 1 때 했을 때 폭죽 막 터져줘야 신년이구나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근데 폭죽 없이 싱숭생숭하게 이렇게 넘어가 봐요. 근데 어쨌든 요즘 만약에 화약을 발명했으면 거의 노벨상감인 것 같아. 도대체 화약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중국에서 발명한 사람이 손사막이라는 의원이래요. 의원? 예, 병을 고치려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
지금 보면 과학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지만 과거에 그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살게 하는 것이 꿈이어서 불로장생의 약이 뭘까 그런 걸 이제 찾으려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많이 진시황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쪽을 연단술이라고 하는데 이 손사막이라는 사람이 연단술을 연구하는 중간에 화약을 발명을 하게 된 거죠. 화약에 들어가는 그 재료가 그게 초석 그리고 숯 그리고 유황인데요. 유황. 네. 초석이라고 하는 게 오랜만에 원소기호 나오네요. KNO3입니다. 이게 예. 혹시 기억하시나요? 칼륨이고요. 칼륨. N이 질소. 질소. 이게 산소잖아요. 네. 그래서 질산칼륨이라고 칼륨. 보통 부르는데요. 네. 이 질산칼륨이 열을 가하면은 산소가 나옵니다. 산소가. 밤하늘을 화려히 수놓는 불꽃놀이. 그 원리는 무엇일까? 예쁘던 흑색 화약을 만들 때는요, 숯가루, 질산칼륨, 유황가루를 사용해서 화약을 만들었습니다. 각각 둘 때는 위험한 성질을 띠지 않지만 뭉치게 되면 전혀 다른 특성을 띠게 됩니다.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다. 먼저 준비한 기름종이 위에 유황가루, 질산칼륨, 숯가루를 올려놓고 세 가지 물질을 섞기 위해 기름 종이를 조심히 말아준다. 30g에 불과한 소량의 화약. 과연 어떤 특성을 보일까?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준비된 화약에 불을 붙였다. 수초 만에 불꽃이 올라오기 시작. 곧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산산조각난 파편들. 파편 안쪽에서 높은 온도로 인한 그을음도 볼 수 있었다. 유황가루는 작은 자극에도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부싯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질산칼륨은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물질이 뭉쳐서 이렇게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화약을 만들게 됩니다. 화약 폭발은 질산칼륨, 황가루, 탄소가루 등 세 가지 물질의 반응.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순식간에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반응과 함께 생성된 질소와 이산화탄소의 팽창비가 무려 5,000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아니, 그럼 이게 언제부터 무기로 사용된 거예요? 이 화약이 대략 그 발명된 게 7세기경을 봅니다. 7세기? 네, 7세기. 7세기경을 보는데요. 당연히 송후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무기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 이게 무기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송나라나 그 뒤에 금나라나 온나라나 적극적으로 이걸 연구하게 됐고요. 네. 특히 이제 온을 통해서 이 화약이 많이 먼저 가죠. 그러니까 온이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네. 아. 우리나라도 화약이 그 온나라 때 들어온 겁니다. 아, 우리라는 그 유명한 최무선. 최무선. 오, 네. 최무선. 화포 최무선 이거는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도 배웠고 아는데 그니까 네.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 거기 중국에서 들여오신 거예요 직접? 그 뭐 정확하게 알지는 않는데 원나라에 있는 예. 이원신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분한테 이제 슬슬 꼬셔가지고 배운 거죠? 배운 건데 배웠다. 제가 듣기로 문헌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왔대. 최무선 씨가 그 중국 상인을 데려와서 거기에서 극진 대접을 해주니까 거기에서 감복해가지고. 화약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다. 뭐 이런 식의 문헌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화약의 재료가 세 개잖아요. 네. 수소는 우리 있는 재료 있는 거고 그쵸? 유황은 수입품 중 하나거든요. 네. 일본에서 일본의 일본 대표적 수입품이에요. 네. 그게 네. 예전부터. 문제가 뭐냐면 염초가 없는 거예요. 염초. 그 염초 구하는 법을 이온이라는 데 배운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조합 배율을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비율. 네, 75대 아, 15대 10. 이 비율을 아, 이 이원한테 배웠던 배웠구나. 것 같아요. 네. 최무선 장군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죠? 올립도 그 집안에 그분이 이제 되게 이런 군대 여러 무기나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중국어에 좀 능했던 것 같아요. 중국어. 네. 또 그 당시 시대상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게요.
북쪽으로서는 계속 홍번정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침략할 때예요. 특히 최문선이 활약할 때는 왜구의 침략이 되게 거셌어요. 그러니까 최문선 같은 경우가 그 왜구를 잡는 건 그때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왜구를 잡는 가장 핵심은 저 원에서 봤던 원의 한단을 그 화약을 쓸 수 있으면 이게 답이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접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그렇죠. 예. 함선에다가 함포를 달고 쏴버릴 수만 있다면 이거 딱 끝나는 거잖아요. 아, 그 이전에 쏴버립니다. 네. 근데 근데 화약이 제조법 이 질산칼륨을 통해 그 염초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거 그 배율을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을 했던 건 자기한테 중국을 이용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화약 제조법을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가면 그래서 왕이 이제 건의한 거죠. 내가 화약 제조법을 알게 됐다고. 당시 왕이 우왕의 왕인데 공민왕 아시죠? 공민왕. 네. 그 예. 공민왕의 아들이 우왕이에요. 예. 그 우왕이 이제 건의한 거죠. 우리도 이제 화약 무기를 만들자고 네. 적극적 건의해서 이제 설치된 게 화통도감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네. 화약 무기 제조법을 관련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담는 그걸 다루는 군도 편성돼요. 네. 화통 방사군이라고. 뭐 화약만 있다고 뭐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쓰는 겁니까? 무기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화약을 가지고. 가장 쉽게 첫 번째 만들었던 게요. 소형 로켓을 만든 거죠. 주아라 불렸던. 고려 말에? 네. 소형 로켓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와. 소형 로켓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게 나중에 진짜 발전해 신기전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아, 신기전. 신기전 알죠. 영화도 봤다. 몽골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화약이 전래되면서 유럽에서 14세기 정도에 프랑스의 샤를 네? 맞습니까? 7세 네. 왕이 서양 쪽이라서 좀 말을 못하네. 네. 아, 국사 쪽이라서. 제가 딴 생각을 했어요. 뭘 얘기가 왜 딴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리고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뭘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확인을 받는 혹시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샤를 7세가 네. 제가 알기로 이거 대포라 하포가 아니라 대포란 걸 처음으로 만들어 이렇게 압력을 네. 이렇게 뒤를 막는 그걸 만들어서 봉건 시대가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공성 무기로 그때 나온 말이 캐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캐논이란 말이 나온 거라고. 아~ 라티더 칸나에서 왔던 캐논. 라티노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샤를 그 7세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그게 캐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겠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무기로는 뭐뭐가 있냐면요. 예. 말 나왔으니까 로켓이 말씀드렸고 또 하나 대포 말씀주셨고 또 하나 뭐가 있냐 수류탄이 있죠. 아, 그렇죠. 수류탄. 화약을 이용한. 네, 수류탄이 있고요. 그리고 자, 들어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건 개인용 화기로 나옵니다. 개인용 화기? 소총 같은 거요. 아, 그것도 실은 그렇죠. 화약 무기죠. 네. 그러니까 소총도 조선시대 이미 임난 전에 우리 나름대로 개발한 바 있거든요. 그때 조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소총이 있습니다. 소총 저희 이게 있으세요? 승자총통이라 해서요. 되게 작은 휴대용 들고 다닐 수 있는 화기, 뭐야, 화약 무기가 있었습니다. 외침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낸 우리나라의 다양한 화약 무기. 과연 어떤 종류의 화약 무기가 있었을까? 고려 말 최무선이 개발한 원통형 화살 무기 주화. 주화는 화약의 추진력으로 먼 거리를 날아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형 무기였다. 이후 조선시대에도 수많은 화약 무기가 등장. 불씨를 점화해 발사하는 유통식 화포 총통. 화약으로 화살을 발사해 적을 격퇴했다. 그렇다면 조선 전기 최고의 화약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화를 개량해 만든 무기 신기전. 사거리 2km의 대신기전을 비롯해 최대 사거리 250m의 중신기전. 규모 1m, 최대 사거리 150m의 소신기전. 세계 최초 2단 로켓으로 평가받는 산화 신기전까지. 그리고 신기전을 돋보이게 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무기. 화차. 무려 중신기전 100여 발을 발사할 수 있었고. 총통기 화차는 최대 200발을 발사할 수 있었다. 화차는 발사각 43도에 맞춰진 과학적인 무기로 조선시대 수많은 전쟁 속에서 빛을 발한 1등 공신. 그리고 마침내 조선 후기. 외적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무기 총통이 등장한다. 대용 화기로 진화한 지자총통, 현자총통, 천자총통, 황자총통. 총통은 장군전, 대장군전 등을 발사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소총 개발의 시초,
개인 휴대용 화기, 승자총통 또한 등장한다. 임진왜란에 동원된 신무기 승자총통은 사정거리가 길고 명중률이 높아 뛰어난 위력을 자랑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은 다양한 폭탄을 개발. 금속제 폭탄, 비격 진철례와 진려포통, 그리고 서양식 대포 또한 만들어졌는데. 다름 아닌 청동제 화포, 불랑기포였다. 임진왜란 이후 시작된 무기 연구는 화성을 점화해 발사함으로써 뛰어난 명중률을 자랑하는 조총을 개발. 마침내 선조들의 화약 무기들은 수세기 동안 한반도를 외세에서 지켜내며 구국의 무기로 역사에 기록된다. 이야. 마치 무슨 전쟁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습니다. 야, 저 정도면 완전 블록버스터인데 제작비 엄청 들었겠네. 저 정도면 얼마 정도 합니까? 꽤요. 잘 모르시네. 술을 마시지. 그러니까 저런 무기라면 외군들도 진짜 정신 못 차렸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신기전. 네.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연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동식을 만들면 이게 화차가 되는 거고요. 이 이동식 로켓이잖아요. 그러네요. 이끌고 다니니까 이게 화차가 되는 거고요. 이게 신기전. 이 로켓, 신기전. 로켷 자체 이거잖아요. 그렇지. 신기전. 한 번 쏠 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네, 전자가 화살 전자입니다. 네. 이걸 말하는 거죠. 야, 근데 있었네. 이게 200발이라고요? 이게 사실 구멍의 개수가 그렇죠. 결정할 뿐이니까요. 네. 화차를 크게 하면 얼마든지 더 그렇죠. 많이 보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이걸 문헌을 보고 좀 신기했던 게 이게 네. 그 아직 설계도가 문헌에 남아있대요. 그런데 그 설계도의 정확도가 네. 뭐 0.3mm 정도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진짜 정교한, 예, 정교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화살이 나가는 이 각도가 원래 기록에 의하면 43도로 돼 있어요. 네. 이 수평면에 대해서 43도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가장 모든 물체가 가장 멀리 날아가는 각도가 45도예요. 그쵸. 그런데 45도인데. 공기가 있으면 네. 45도보다 낮은 각도에서 더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사용한 거냐면 이거를 바닥에 놓으면 43도가 되고요. 이거를 높이면 그러면 이제 각도가 낮아지잖아요. 더 낮아지죠. 그러면 더 가까운 곳을 타격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가 네. 43도보다 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게 43도로 돼 있어요. 네,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이동엽 씨가요? 네. 제가 퀴즈를 나겠는데요. 아, 그럼 하세요. 하세요, 먼저. 아, 제가 좀 유추할 수 있는데 네. 신기전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김신기 씨. 아닙니다. 근데 그 신기전에 네. 그 제작자에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왕대는 세종이 맞지만 네. 그 제작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전설도 있고 장영실설도 있고 최희산설도 있고. 네. 최희산 누군지 혹시 아세요? 최무선의 최무선 아들. 네, 아들입니다. 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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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냈던 답은 목수입니다. 어차피 목수들이 얘기 안 들으면 만드는 거예요. 아, 지금 그걸 문제라고. 네, 문제로 내려고 했는데. 다른 어휴, 퀴즈를 연락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올 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진지한 퀴즈 하나 들어요. 진지한 퀴즈 하나 갖볼까요 그러면? 네, 진지한 퀴즈 갑니다. 그러면 이 화차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화차를 네. 제작 관련된 왕이 있어요.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밀떡이 있습니다. 밀리터리 덕후. 아, 저는 아주 무기 군대를 좋아했던. 네, 군대 좋아하고 무기 제작 좋아하고 정말. 저는 잘할 것 같은데. 과학 있을 때 되게 관심 많고. 정조 아닐까요, 정조? 선조, 광해군. 정조. 정조, 저도 정조. 조금 더 가까이 갈게요. 예. 치국이를 만든 사람입니다. 예? 치국이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죠. 치국이 배웠잖아요. 네. 김수랑 된 치국이. 세종대왕. 세종대왕 아닙니까? 아닙니다. 치국이? 태종, 문종. 태세. 네? 문종. 네, 다 맞습니다. 문종입니다. 문종인데, 아, 네. 태종, 태세. 문. 문종이 세종대왕. 생각보다 반전인 인물입니다. 아니, 그걸 왜 몰라? 아, 그렇죠. 여기 있는 모습 그걸 왜 몰라? 예시가 모자르게 그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웬만하면 세종이라고 찍으면 그러니까. 답인 경우가 많으니까. 네, 왜냐면 그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예요. 일본의 아버지가 있고요. 태종이 온 것도 있고요. 네. 우리가 아는 쓰시마정 벌리고 아버지가 온 거거든요. 반대로 밑에 후반기 업적은 네. 아들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리고. 지금 문종을 맞춘 게 세종대왕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래. 네. 그러면 세종대왕 때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문종이다. 아, 네. 찍는 건 잘해줘서. 야, 들어가서 아드님한테 칭찬 받으시겠네. 아빠 잘했다고. 대단합니다. 야, 그러니까 신기전 나왔었고 혹시 또 다른 연관된 무기들이 또 있을까요? 저건 뭐야? 비격 진천례.
이야, 이거 무협지에 나오면 난 이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죠. 네. 예. 비격 진천내는 뭐야? 그것도 이게 포탄 같은 거. 포탄인 거죠. 포탄? 포탄인데 거기에 화약과 같이 그 둥근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 어떤 쇠초가 같은 게 같이 담겨 있어서 그게 적진에 떨어져서 터졌을 때 사실 수류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게 터지면서 네. 적군한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 화포로 쏘는, 대포로 네. 쏘는. 나도 화포로 가서 부딪히면서 네. 터지는 게 아니라 딱 떨어졌다가 심지게 타야죠. 야, 그러면 적군 입장에서 볼 땐 이게 뭐 막 날라와서 그쵸. 깜짝 놀라 도망갔는데 안 터지는 거. 그래, 이게 괜찮나 뭐지? 보다 싶었는데. 구경하다가 터져서 죽기도 하고. 근데 그게 경주성 전투 때 실제 나오는 이야기. 아, 진짜 그래요? 네, 왜군 20여 명 이렇게 이게 뭐지 구경하다가 빵 터지는 바람에 다 죽고요. 뭐 터지니까 서로 야, 이 뭐야? 어, 안타까운 거는 실은 이렇게 막 신기전 뭐 비격진천에 만들어서 그러니까 침략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순신 장군께서도 계셨지만 지금 네. 그래도 좀 많이 당했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짓고 가고 싶은 거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에요, 패한 전쟁이에요, 비긴 전쟁이에요? 아휴, 사실 뭐 저는 서로 피해를 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긴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긴 전쟁 맞죠, 결과적으로는. 네. 물리쳐냈으니까. 예. 아, 그렇죠. 그렇죠, 물리쳐냈죠. 네. 걔들이 물러났고요. 그거 마지막 우리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노량해전 때 완전 박살도 냈고요. 네, 어, 그죠. 그러니까 이긴 전쟁 맞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임진왜란을 준비하는 과정이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이겼다고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그래도 고전을 그럼요. 면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좀 열세였죠, 진짜. 네, 시작부터. 그 이유가 조총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조총을 되게 간과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개인하기, 그러니까 이걸 전술로 변환하기 전에 네. 활과 조총만 다 뗐다고 본다면 조총이 분명히 장점이 있죠. 관통력이 좋으니까. 네. 근데 이게 장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연사가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활과 비 활은 계속 연사가 가는 거잖아요. 장전시도 얼마 걸리지 않고. 그렇죠. 네. 바로 땡기면 되니까. 네. 조총은 1분에 2발 정도를 쏠 수 있었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그 편전은 1분에 무려 5발을 쏠 수 있었대요. 게다가 그 날아가는 거리도 사실 편전이 조총보다도 더 길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조총을 그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알고 있었죠. 네.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개인이 쏜다면 그 장전한 사이에 몸도 그 총을 쏘는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와서 죽이면 답이 없다라고 그쵸.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소리도 많이 나고 네, 일본이 전술로 전략으로 극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조총의 단점을 어떻게 네. 극복했어요? 네. 잘하시면 삼교대를 맞는 거죠. 쏘고 빠지고 예, 세 줄로 세워서 여기서 쏘고요. 뒷줄 나가고요. 이 맨 뒤로 돌아오고요. 그 사이 장전하고요. 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연사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바꿔서 연사하는 거네. 네. 그걸 이미 다 익히고 와서 우리나라에 네. 또 이제 쳐들어왔던 네. 거예요. 훈련 다 하고 우리는 실전에 적응했던 거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조총 발사되기까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조총이 그 방금 우리 얘기 나눈 것처럼 이게 굉장히 여러 단계가 필요해요. 생각해봐도 네. 사실 이게 조총이 요새 소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길다는 관인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먼저 화약을 넣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총알을 넣어야겠죠. 네. 그리고는 화약의 심지를 연결을 해서 발사할 그 심지를 연결해야 되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아, 그게 터지면서 이제 총알이 네.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모두 14단계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에서 조총이라는 기술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전에 투입할 생각을 못했던 게 이게 너무 단계가 길어서 영화에서 보면 화약 넣고 팍 이렇게 가지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했겠네. 그 반면에 그 당시 우리나라의 주력 무기였던 편전은 네. 두 단계면 되죠. 네. 땡기고 놓고. 땡기고 놓고. 근데 일본은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로 극복한 거죠. 그렇지. 우리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그게 그 생각 불편하니까 안 쓴 거네. 네. 아쉽죠. 삼교대 그걸 몰랐네. 아. 그 방법을 지금 편의점에서 쓰고 있지 않나요, 보통? 아, 죄송합니다. 그건 좀 세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조총을 우리가 사용 안 한 이유가 뭐 또 염초를 구하기 힘들어서도 있었다. 그렇죠. 이런 면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염초는 사실 정말 소량만 채취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데서 흙을 일단 잔뜩 모으고요. 네. 그 흙을 이제 처리를 해서 염초 혹은 초석이라고 불리는 질산칼륨을 채취를 하는데 요새 뭐 대충 생각해 보시면 덤프트럭 하나에 그
화장실과 같은 부엌, 담벼락 밑 그런 데서 채취한 흙을 이용을 하면 덤프트럭 하나에 밥 한 기, 밥 한 공기 정도 나왔다. 아, 그 정도에서? 예, 아주 소량인 거죠. 그럼 일본은 왜 이렇게 많이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 염초를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해외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고요. 무역을. 그리고 원래 유황은 일본이 가장 최수 제품이었고요. 유황. 네. 그렇죠. 초성기 얼만큼 구하기가 어려웠는지는 사실 일본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그 얘기가 있어요. 영국에서는 초석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운 다음엔 초석 농장이라는 것도 운영을 했대요. 아까 이야기한 그런 화장실 흙 모으고 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면 그나마 많이 모은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칠레에서 그 초석을 광산에서 채취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인도의 갯벌, 그 갠지스 강에 뻘의 초석이 많대요. 그래서 인도에서 영국으로 수출한 주 수출 항목 중에 하나가 초석이에요. 야, 그런 조총을 앞세워서 어쨌든 저기 일본이 쳐들어왔지만 그래도 잘 막아냈고. 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은 바, 야, 우리도 이제 조총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분위기가? 옛날 때 군대는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새롭게 중앙을 편성하는데 그 편성이 또 군대 중 하나가 뭐냐면 임난도 중이에요. 네. 훈련도감이라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훈련도감. 네. 네. 그리고 임난 이후에는 광해군 때 화기도감 이런 걸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이 조총에는 화양무기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 조총을 또 왕이 직접 제작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선조실록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오, 그래요? 네. 왕이 직접 만들었다고요? 네. 네, 이제 조총에 대한 이런 계량 이야기들을 꺼내기도 했던 거죠, 실제로. 왜냐면 자기도 그 참 임나 때 저 우주까지 몽진 간 거에 대한 민망함이 선조가 네, 엄청나게 크지 않겠어요? 당했으니까 네. 내가 저것만 만들었어. 뭐 어쨌든 왕이 직접 만들 일 하겠지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지. 저거 한번 해봐 뭐 이런 생각.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해왔던 거예요? 그럼요. 조선을 도와줬던 임진왜란을 도와줬던 명나라 이제 망해가고 있고요. 네. 그 대신 떠버린 나라가 여진족을 세웠던 나라. 청나라. 청나라. 아, 처음엔 청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후금. 후금. 오, 잘하십니다. 아주 잘죠. 아, 내 성남이야. 좀 달라 보여요. 아니 후금 하나 맞췄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후금이라는 이름을 처음 쳐둔 게 정묘호란이고요. 네. 난 이제 청이라는 걸 다 쳐둔 게 병자호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조 때쯤 가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후금과의 갈등이 보이는 거예요. 곧 언젠가 얘들이 싸우게 되겠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양의 여러 무기들 관심 많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서양인이 네. 네덜란인이 우리나라에 표류하게 되죠. 하멜. 아 표류하면 하멜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럼 먼저 온 사람이 표류하면 하멜이죠. 먼저 온 사람 박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뭐요? 순서가 있어요. 맞아요. 박연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박연이라고. 네. 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은 모르겠어요. 벨트브레이입니다. 아 벨트요? 아 또 저에게 트러블을 시켜. 아니 이거를 못 하겠네. 아니 정확하게 한 번 좀. 뭘 찾아서 물어보는 거 몰라서. 벨트브레이요. 벨테브레이. 예, 벨테브레이요. 벨테브레이 씨. 네. 그분이 박연이에요? 네, 박연이 한국인. 그 박연이 박연 폭포하고 다른 거죠? 다르겠죠. 다른 거겠죠. 맞는 말이에요. 맞나요? 그,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벨테브레이가 인조 때, 우리 땅에 오게 됩니다. 네덜란드 사람이고. 네, 네덜란드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안 내보내주죠. 왜요? 다 구제 다 합니다. 네. 근데 내보내주지도 않아요. 서양의 여러 화약 기술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네. 내보내지 않고요. 어. 심지어 훈련도 가면 소독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벨테브레이가 정말로 이 땅에서 병자원의 참전도예요. 진짜? 네덜란드 사람이요? 네. 거의 조선인이 됐다고 들은 거예요. 결혼도 네. 합니까? 그럼 혼인도 있죠. 아이도 낳고요. 그래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네. 효종태명 도운계와 아까 말씀하셨던 하멜이에요. 예. 17세기 세계를 호령하던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무역 경로를 따라 항해하던 스페르웨르호는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착하게 된다. 제주도 땅을 밟게 된 하멜과 30여 명의 선원들. 제주 사람들은 낯선 서양인들의 등장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 제주 목사 이원진이 효종에게 보고를 올려 하멜 일행은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효종을 알아내게 된 하멜 일행.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유럽의 새로운 무기 제조 기술이 필요했던 효정은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훈련 도감으로 보내 무기를 개발하도록 지시한다. 그곳에선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20여 년 전 조선에 귀화한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를 만나게 된 것. 하멜이 왔는데 네. 조선은 당연히 이제 하멜 네덜란드 왔으니까 또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누굴 보내면 제일 좋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벨테브레이. 당연히 벨테브레이를 보냈죠. 네, 그 첫 장면이 나와요, 실록에요. 네덜란드 사람 둘이 조선 땅에서 만났잖아요. 야, 하멜은 또 얼마나 천만이었을까. 하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벨테브레이 너무 반가워서 뭐 눈물이 흐르면서 막 말을 건 거예요. 벨테브레이 반응이 뭐였을 것 같아요? 말을 못하는 거죠. 안해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오늘을 수십 년을, 너무 오래 20여 년을 조선에 살았어요. 자기 말을 까먹어? 다 잊어먹었어요. 까먹을 수 있어. 우와, 진짜 그러니까 웃긴다. 영어는 반복이다. 어, 그러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네. 외국어를 네. 무조건 써야지 말이죠. 나중에 이제 결국 조금씩 말이 통하긴 했는데 네. 어, 둘이 만나서 정말 표현에 따르면 실록이 나오는 게 옷깃이 젖을 만큼 둘이가 흥근히 젖을 만큼 그 물이, 눈물이 떨어질 만큼 자의에 의해서 여기 온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벨티프레이 여기 잘 적응을 했고요. 네. 하멜은 그 동료들과 함께 끊임없이 네, 탈출을 꿈꾸다가 네. 결국 돌아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선인의 감정이 그게 썩 좋진 않아서. 아, 맞아요. 그 책을 보면 또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네. 나쁜 네. 얘기들이 네. 많죠. 아, 나쁜 얘기를 많았어요. 네. 네. 하지만 네. 나쁘다기보다는 저는 그 서양 그 당시에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본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였는지는 저는 어쩌면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벨테브레이가 그때 카메라 딱 한마디 했어요. 나오는 거 거의 나오는 지금 네. 제목이 뭐냐면 벨테브레이가 그랬대. 카메라 때문에 야 여기서 못 나가는 거 말고도 다 좋아. 아, 못 나가는 거 말고도 다 좋아. 너 여기 적응해. 이게 이제 벨테브레이가 최고였어요. 시험 가서 없는 데 빼고 다 있어. 똑같은 거야. 못 나가는 거 빼고 다 좋아. 다 좋아. 야 그러고 나서 들어오신 분이 히딩크 아닙니까? 네덜란드의 영웅. 네. 우리에게. 사랑해요. 아, 그 정도 관심을 갖고 하멜에게도 계속 물어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이 나중에 우리가 러시아를 처음 만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러시아를. 러시아가 처음 접촉한 게? 러시아고. 러시아는 좀 빠르지 않았나요? 네, 우리가 조선 후기 효종 때요. 네. 러시아 첫 접촉을 해요. 왜냐면 러시아와 이제 청나라 국경 분쟁을 빚기 시작해요. 정치 충돌하거든요. 네. 그때 청나라가 우리에게 군대를 요청해요. 그래서 그때 조선이 청의 눈치를 보면서 조총부대를 파견합니다. 야, 이제 두 번이나. 이제 부대가 생겼어요. 실제로 청군과 연합해서 러시아 군대를 물리치기도 합니다. 이야. 그만큼 우리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갔다는 거죠. 화약이 바꾼 전쟁 진포 대첩. 고려 말 왜구들은 500여 척의 왜선과 함께 진포로 내침. 고려 조정은 100척의 수군을 급파, 대규모 해전이 발발한다. 왜군은 전라도 진포를 무차별 공격. 500여 척의 왜선과 100여 척에 불과한 고려 수군의 대치. 하지만 고려는 화약 무기를 이용해 500여 척의 왜선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둔다. 승리를 거둔 고려의 비밀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고려 최초의 화약 무기 주화. 최무선이 발명한 주화는 화약의 추진력으로 멀리 날아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형 무기. 고려는 원거리 작전의 핵심 무기 주화로 승전고를 울릴 수 있었다. 야,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야, 이게 몇 대 몇이었어요? 그러니까 진포해전이. 이게 5대1 싸움이죠? 거의 5대1 정도에서. 5대1. 네. 아. 왜선이 약 500여 척이 왔고요. 네. 고려군은 100여 척이 갔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건 최무선이 네. 이 전함에다가 한포를 단 거죠. 아. 화약이 바꾼 전쟁 명량대첩. 지난 정유년에 전선 300여 척을 거느리고 원군이 한산도에서 패망하여 10척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통솔하여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597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자 무함을 받던 이순신은 삼도수군 절제사로 복직된다. 9월 16일 한산섬을 지나 남해안 일대로 침입한 왜군. 이순신은 13척의 배로 일본수군 130여 척과 대치했다. 좁은 바닷목과 물의 흐름을 이용한 이순신.
그리고 수많은 대용 화포로 무장한 거북선이 등장한 결과 왜군 18,000여 명이 전사하며 조선은 큰 승리를 거둔다. 명량 대첩을 승리로 이끈 화약무기 천자, 지자, 현자총통. 천자총통과 지자총통은 적선 파괴와 적군 살상에 효과적이었다. 무게 296kg, 사거리 약 1.6km인 대용 화포 천자총통. 무게 92kg, 사거리 약 1km의 지자총통. 긴 사거리와 강한 파괴력으로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리고 거북선 용머리에 위치한 현자총통. 무게 38kg, 사거리 약 2km의 대용 화포로 적선을 향해 철안을 발사하며 전진할 수 있었다. 먼 거리 명중이 가능했고 또 적과 가까울수록 더 큰 파괴력을 발휘했던 대용 화포. 조선 수군의 핵심 무기 대용 화포는 우리 바다를 지켜낸 최강의 병기였다. 임진왜란 때도 거북선의 그 포가 굉장히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그럼요, 엄청 큰 거죠. 원거리 사기가 이제 결정적이었죠. 저쪽은 도저히 미치지가 않잖아요. 사정거리가, 유효사거리가 안 되는데. 아, 그렇죠. 그 당시 분들 그럼 일본에서는 대포가 없었습니까? 없었다기보다는요, 일본의 그 배라는 게 잘 생각해보시면 이게 임진왜란 때 착각한 게 뭐냐면요, 일본이 잘하는 게 육전이었을 것 같아요, 수전이었을 것 같아요. 원래 또 일본이 잘하는 게요. 수전 아니에요? 육전이겠죠. 섬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네. 다들 그 안에 전투는. 네, 걔들은 계속 100년 넘게 전국시대였어요. 지들이 한에서 네. 싸우기 바빴다고요. 아~ 지들끼리는 성 쳐들가고 성 공격하고 이거 중요했지. 어. 수전은 뭐, 네, 수전은 뭐가 필요한 거냐면 병참보급만 필요한 거예요. 빨리 실고 와. 이것만 필요했던 거예요. 운송수단인 거예요. 네, 운송수단인 거예요. 그 수전 기술이 발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갖고 있던 배가 예. 사실 일본 배에 비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장점은 뭐냐면 일단 크고 무겁고 튼튼한 거예요. 판옥선. 네, 그게 뭐 금방 생각하실 수 있듯이 트럭하고 작은 경차랑 이렇게 충돌하면 경차가 큰 피해를 입고 트럭은 그렇죠.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북선, 판옥선이 해전에서 일본의 전함들을 그렇게 많이 물리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들이받는 기술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함포도 그 포탄도 네. 있고요. 그 이순이 전략 참 잘 싼 게요. 첫 번째 뭐냐면 온거리선 함포로 쏘는 거예요. 네. 저쪽 미치고 저쪽 빵빵 쏘는 거고요. 네. 우리는 붙어서 백병전할 생각이 없어요. 가서 깨는 거예요. 충돌이 없고 빵 깨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나 우리가 장점이 뭐냐면 판옥선이 바닥 밑이 넓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회전력이 좋아요.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지도 않지만 외선에 비해서 빠르지도 않지만 회전력이 참 좋아요. 좌우를 잘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외선은 뭐냐 빨라요. 밑이 아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뾰족하게. 네, 빨라요. 대신 회전력이 아주 안 좋아요. 균형 잡기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조선은 무조건 다 부딪히는 거, 빵 부딪히는 거. 그리고 걔들은 고리 탁 걸어서 남미가 올라타서 막 이래야 되는데. 안에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백병전은 건데. 거북선이 막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백병전 하고 싶지가 않아. 천천히 올라갈 수 있어. 모두 거북선. 올라갔는데 오래 들갈 수가 없어. 아무도 없고 그냥. 뒷권까지 다 달았으니까. 이순신이 정말로 전략의 천재란 게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우리 지형에서 어떻게 싸운 게 제일 좋은 올지, 그죠? 우리 배우 구조가 뭔지 그 이점을 아주 잘 이용해서. 영화에서도 보면 명량도 보면 계속 바다에 나가서 확인하잖아요. 물기를, 물때를 네. 확인하고 네.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거북선이 좀 특이한 게 용머리에서는 막 연기, 유황 같은 거 막 뿜어내가지고 적을 좀 교란시키고 총이랑 대포 쏘는 층도 막 다르게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아래층은 노전 내비고 맞아요. 위에가 이제 싸우는 병사들이고요. 메인들이 네. 덮개를 덮은 거죠. 네. 이제 거북선인데 여기서 갑자기 저 퀴즈 하나 내고 싶어요. 아, 퀴즈 언제든 환영이에요. 아, 왔다. 의욕이... 언제 나오나 했다. 자, 우리 거북선을 처음 발명했던 왕은? 정답. 맞춰도 되나 근데? 네. 다 재미없어. 맞추라고 퀴즈 낸 건데. 맞추세요. 태조 아닙니까? 네? 태조. 아닙니다. 태종. 태종 맞습니다. 와, 그렇죠.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네. 문헌이 나옵니다, 실제로. 거북선의 이야기 실제 단어가 맞아요. 나온 건, 실록이 나온 건 태종이고요. 실제로. 그걸 좀 더 우리가 하는 그 형태로 바꾼 건 이제 아마 이순신 때. 맞아, 맞아. 근데 지금도 거북선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직 네. 모른다는 네, 안 남아 있습니다. 어? 그때 당시 이런 모양 아니에요? 추정인 거죠. 우리가 하는 그 거북선 다 조선 후기 거북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조선 전기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네. 분명히
태종 때 거북선 모르더라도 이순신 때 나대용이 변형했던 거북선이 무엇인지는 네. 정확히 몰라. 화약이 바꾼 전쟁 행주 대첩. 1593년 2월 조선군과 명군의 반격으로 철수하기 시작한 일본군. 다들 참가. 권율은 일본군을 막기 위해 행주산성에 진을 쳤는데 행주산성을 포위한 왜군은 무려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권율 장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조선군 2,800여 명, 왜군 3만여 명. 그러나 권율은 아군에게 유리한 지형을 선점했고 조총보다 뛰어난 화차로 일본에 맞섰다. 결국 큰 승리를 거둔 행주대첩. 승리를 가능케 한 화약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강한 화력의 변희중 화차. 화차를 개량해 만든 변희중 화차는 세 방면에 총통기를 둘 수 있고 사방으로 방어벽, 관측 구멍이 설치돼 있어 내부에서 조준 및 발사하는 탁월한 무기. 변희중 화차는 행주대첩 승리의 핵심이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행주대첩 짚고 가야 됩니다. 예. 행주대첩. 행주대첩에서 사용한 무기는 뭐였던가요? 행주산성은 산성이 아니에요. 토성이에요. 성벽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목책만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들이 막 성벽을 기어오르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게임은 거의 10대 1 가까운 게임이었어요. 네? 우리가 알기로는 행주 치마에 돌 가지고 와서 부녀자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러면 성벽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부녀 그 소위 말하면 여자분들이 큰 노력을 안 했다가 아니죠. 모두 관민이랑 같이 싸우고 했겠죠. 예. 그건 맞는데 정말 행주 치마에서 이 돌을 싸들고 와서 때려서 승리를 거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더 재밌는 건 행주 대첩 때문에 나온 게 행주 치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뒤에 붙여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언어적 표현들이 꼭 뒤에 붙여진 말이 이게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행주 치마가 너무 강렬하니까 그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네. 근데 관민이 다 싸움 맞는데 성벽도 없는 데서 이 돌을 이렇게 던져갖고는 이건 결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원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화차였어요. 화차? 화차?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차? 이제 변희중이라는 사람이요. 화차를 한 300여 대를 만들었대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신기전 같은 화살을 단 게 아니라 총통을 달았어요. 총통? 네. 승자 총통은 이제 총통들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총알들이 날아간다. 네, 3면을 다 총통을 달고 그리고 3면을 다 맞고요. 공격을 이렇게 쏘는 사람들이 공격받지 말아니까 3면을 총 그러니까 앞으로도 쏘고 옆으로도 쏘고 쏠 수 있게. 그럼 쏠 수 있는 옆으로도. 네. 네. 그래서 그 화차 40여 대가 결정적 공을 세워요. 저희 선봉 부대를 작살을 내는 거죠. 오기만 하면. 예. 그래서 외군이 그 문헌성을 12번인가 쳐들었는데요. 예. 거의 그 엄청난 숫자 게임에서 만 명 이상 다 죽어요. 그래서 얘들이 도저히 해볼 수 없다는 걸 느끼고 그 뒤에 외군이 한양을 버리고 남해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 그렇게 멋진 무기를 이겼는데 왜 우리는 고작 돌멩이를 이렇게 그걸로 이겼다라고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그 행주 치마를 언제 위례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전에도 그 문헌들을 보면요, 행주 치마란 말이 문헌이 나와요. 있어요. 그중에 이 앞에 쓴 이 치마라고 행주 치마를 불렀던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겹쳐서 사람들이 겹치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보여주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뭐 화약 기술도 이렇게 발전되고 했는데 저희가 뭐 조총이든 아니면 뭐 다른 무기라도 먼저 만들어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게 좀 아쉽죠. 네. 근데 우리가 그 승자 총통 이런 건 정말 아마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최초의 개인용 화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이런 그 화포무기가 본격적으로 쓰이는 건 15세기잖아요, 실제로. 네네. 조선 초까지는 그렇게 발전해 갔던 것들이 16세기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성약 사회를 접어들면서 과학 기술의 천시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처음부터 성약했던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조선 처음 세웠던 게 과거 고려 말에 혁명파라 불렸던 신진사대부.
네, 신이섬 둘이 있거든요. 네. 혁명파, 온건파. 조선에 참여하지 않은 온건파 대다수가 있고 참여했던 혁명파가 있는데 네. 걔들이 조선 철을 잡아요, 처음에는. 예. 근데 걔들은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목표는 부국강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종 그 이후에 문종까지 뭐 네. 이런 과학기술 발전 모습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16세 접어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조선에 참여하는 살인, 온건파, 그게 이제 살인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전형적인 성략지상주의예요. 그쯤 되면서부터 뭐가 문제 생기냐면 과학기술을 이제 천시하기 시작하죠. 처음에 최무선이 화약을 막 개발하고 예. 알아오고 그때부터 뭔가 더 발전이 왔으면 그게 고려 말인데 심지어 훨씬 더 좀 잘 써 있으면 그 이후에도 조선시대에 훨씬 좀 침략을 좀 덜 받거나 그렇죠. 좀 우리가 완벽하게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뭐든지 이렇게 모든 건 장단이 있으니까 살인집권이 네. 다 나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 분명히 우리 문화적인 안정이나 발전도 있지만 하지만 기술문화에서만큼은 그렇죠. 엄청난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네. 두 개가 다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렇죠. 네. 예. 야, 오늘도 역사 속에서 네. 저희가 과학을 또 배워보고 예, 과학을 통해서 또 역사도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나는 근데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우리 강 선생님의 이 네. 해박한 지식에 네. 그렇죠. 물론 뭐 교수님도 훌륭하시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역사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대단하세요. 내가 스승으로 모셔야 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 되게 쉽게 그렇죠. 화학 설명을 해주시는데 터질 저희, 것 저희 쪽은 그냥 식한 줄 적으면 그거로 그냥 먹고 돌아가는 게 아유, 아니요.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네, 서로 두 분 잘난 분인 듯 다 합니다. 아 정말 이 두 분 덕분에 그리고 또 우리 다른 네. 또 탐구대원 두 분 역시 정말 나날이 활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사 과학탐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과학 기술이 빛났던 세종 시대입니다. 관심과 어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집념의 상황인 거예요. 과학자인데 어쩌다가 왕이 되신 분이 아닐까.